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치현입니다. 눈과 비가 지난 뒤 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 2도에서 10도 되겠고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낮에도 5도 이하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아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 종일 춥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풍랑경보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잠시 회복되겠는데요. 모레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13도 예상됩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쯤 잠시 풀리겠습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져 가죠. 쌀쌀한 추위 속 감기 조심하시고 차 한 잔이 온기를 전해주듯 따뜻한 마음도 한 잔씩 나누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